네, 전남 화순군 화순읍 자칠샘로의 차도는 인도조차 없어서 주민들은 차도를 지나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부터 인도를 설치하고는 있지만 도로 인근 상인들이 상권을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곳은 전남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의 한 도로입니다. 도로 갓길에선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들이 눈에 띕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편도 1차선인 도로를 더욱 좁게 만들었고, 통행하는 차량들은 그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더큰 문제는 이 차도를 지나가는 주민들에 있습니다. 이 도로엔 인도가 없어 주민들은 차도를 거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움직이는 차량의 옆을 간신히 지나가는 주민들의 모습이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인도가 없기 때문에 차들 그냥 가해 쪽에다가 붙여붙나고. 그러면 그나마 가해로 사람들이 다니는데 다닌 틈이 없어요. 이런 문제에 화순군은 지난해 6월 자치샘로 819m와 7축로 334m 일대의 도로에 인도 설치 공사에 첫 삽을 떴습니다. 하지만 공사에 관련된 민원과 도로 전신주의 지중화 과정에 문제가 생겨 공사는 중단됐었습니다. 이 가운데 화순군은 지난 9일 인도 설치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가 시작할 때부터 인도 설치를 반대했었던 도로 인근 상인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인도가 설치되면 상가 앞에 차를 댈수 없어 판매해야 할 상품이나 자재를 옮기기 어렵고 상가를 찾는 사람도 줄어든다는 게 반대의 이유입니다. 장사할 때 차들이 그래도 잠깐 물건을 대놓고 사갖고 가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해요. 일단 차를 못 대버리니까. 그 손님들이 쫙다차 대놓고 와서 물건 안 사갑니다. 물건 주문도 안 하고. 이제 우리 저희 집에는 제조라 갖다 대놓고 물건도 내리고 또 갖고 가기도 하는데 그걸 못 해요. 현재까지 설치된 인도는 화순 성심병원 삼거리서부터 회전 교차로까지. 인도는 불법 주정차를 막겠다는 이유로 당초 높이 10cm로 계획됐지만 상인들의 반대에 5cm 높이로 설치됐습니다. 이럼에도 인도 위까지 주정차된 차량은 쉽게 눈에 띄어 보행자들의 안전이 나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화순군은 나머지 구간에 설치될 인도는 10cm 높이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는 당초 설계대로 일단 높이는 10cm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시행 과정에서 또 주민들과 상인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제 주변 여건을 좀 고려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상인들의 영업 활동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차량 임시 정차로 인해 보행 공간이 없어지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도를 임시 정차 가능 구역과 이렇게 불가 구역으로 분리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인도의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상권이 죽는다는 이유로 설치를 반대하는 상인들, 이들의 갈등을 조율하며 공사를 이어나가야 하는 화순군의 다음 움직임에 구민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CNB 뉴스 조희성입니다.